브랜트로 리버팅! 브랜트 천천히 올라옵니다. 이승도 다시 브랜트 낮게 깔아서 연결 잘 됐습니다. 중앙 끌고 들어갑니다. 자, 왼쪽 측면으로 벌려줍니다. 앞쪽 공간이 열리고 있고 그대로 올라옵니다. 가운데 골키퍼 순간 골절 김승대 슛도 실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승대 선수의 선제골 1대0 앞서는 포항스틸러스입니다. 점유율을 높여갔었는데요. 실수를 놓치지 않았어요. 심상민 선수의 크로스를 너무 쉽게 허용을 했고요. 예. 여기에서 골키퍼의 미스가 나오면서 이 슈팅을 또 정확하게 골문으로 쏘아냅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비가 내리기 때문에 양현범 골키퍼가 한 번에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아까 경기 전에 얘기도 얘기했듯이 오늘 변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실수의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기 초반에 이런 변수가 나오고 맙니다. 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김기동 감독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원은 급해져요. 예. 수원은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조금 뭔가 피폐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본인들이 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살리는 부분이 필요해 보였던 수원이었는데 첫 번째 계획은 좀 어긋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잘 내려서 있고 공간을 안 주는 거는 괜찮은데 볼에 있는 시아타로 박스 바깥쪽에서의 플레이인데요. 보현이 치와 주고받습니다. 아타로가 좁은 공간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서려모 계속해서 뺏기지 않는 울산이에요. 토요코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용구가 뛰어졌고 첫 번째 골이 터집니다. 야, 이거 정말 골을 뺏기지 않고 상대 문전에서 울산 볼을 몇 번 돌리는 건가요? 대단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진짜 골을 뺏기지 않아요. 계속 짧게 짧게 연결하면서 마지막에 강인구 선수의 왼발 그리고 마치나담의 헤더. 야, 마치나담이 수비수 달고 있다가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김현수 선수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네, 선발만 놓고 보면은 4월 8일 수원 삼성 경기 이후에 이제 선발로 복귀를 했는데 예. 경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홍명보 감독이 이번 시즌 골은 없지만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흘렸습니다. 자, 양현수 빠르잖아요. 이게 양현진이죠. 양현진 드리블 네. 여기서 좀 길게 치는다 싶었습니다만 순간적으로 좋았어요. 네, 순간적으로 따라하긴 했습니다만 네. 여기서 세 명 사이로 연결해줬고요. 마무리는 박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2021년에 강원에 입단해서 자 K리그 데뷔골을 터뜨리는 박상혁입니다. 이게 주구고요. 최영수 감독 만만세입니다. 네. 자,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자, 강원은 여전히 3백. 지금도 서울도 F서울도 백5예요. 자, 길고 자, 연결됐어요. 자, 한국형, 한국형 잘했네요. 좋습니다. 잘했네요. 갑니다. 잘했네요. 정승경 선수인데요. 그리고 맥기더 슛! 치면서 치고 때려뒀는데 놓치고 말았어요. 이건 정말 백종범 골키퍼에게는 아쉬운 상황이고 네. 이 겨드랑이 속으로 들어갔고요. 여기서 페이크 치면서 가져갔던 정성경 선수 플레이 화상적이었고요. 이성경 준비하는 자, 골은 이성용 강을 올렸습니다. 하는데요. 들어갔다. 동점골. 야, 이
넣은 걸로 보이는데요. 골이 됐어요. 골이 됐어요. 네. 야, 지금도 교체에서 들어간 지금 이한범 선수죠. 와, 네. 지금 어시스트가 됐고요. 오, 오, 세련했어요. 더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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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점점점 반전 슛. 철 돌아서면서 왼쪽으로 길게 내줍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서 끌고 올라가 봅니다. 그리고 강준우 수비 복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왼쪽 골파를 해냈고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자! 선제골! 1대0 앞서나가는 제주의 티드! 그러네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왼쪽에서 헤이스의 크로스에 이어서 서진수 첫 번째 헤더에 이어서 본인의 직접 세컨까지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먼저 일단 김경민 골키퍼가 잘 막아주긴 했는데 이 세컨볼에 있어서 서진수의 반응이 더 빨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뒤에서 들어가는 공격수를 쉽게 잡을 수는 없거든요. 아, 예. 네. 오른쪽으로 연결하고 김영욱이 밀어줍니다. 자, 김지훈이. 김지훈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헤더 슛! 골! 강하게 차 넣었네요. 네. 자, 뒷조직에서부터 스피드가 살아나왔기 때문에 수비수가 손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톤의 K리그 퇴위골. 아, 여기서 쇄도하면서 그대로 탄력을 붙여서 가볍게 터치.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바이든의 상황이죠. 자, 다시 올라와서 슛골! 제가 키 커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주시해야 된다.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야, 코너킥을 바로 골로 연결시켜내면서, 네. 자, 아, 추가 골이 이어집니다. 시즌 정말 K리그 1 이진현 선수의 시즌 대단합니다. 그대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뒤에 있는 골포스트 맞고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골키퍼의 네. 위치 선정에 뭐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 정말 이재현 선수의 코너킥이 굉장히 좋은 코너킥이었네요. 정말 이민성 네. 감독도 깜짝 놀라는 입이 떡 벌어집니다. 와와 하는 이민성 감독 감아서 올려주고 헤더! 태욱의 전북에서의 데뷔골. 어려운 상황에서 정태욱이 따라가는 동력을 드디어 만들어냈습니다. 아, 상황이 상황이었을까요? 뭐 추격하는 골이긴 하지만 정말로 세레모니할 시간도 없이 자 백코스를 하면서 네. 또다시 정비를 해내는 정태욱 선수입니다. 빠르게 올라와야 하는 수원 FC입니다. 오른쪽 측면입니다. 다시 살짝 밀어주는데요. 짧게 좋은 패스 그리고 마무리가 됩니다. 이광현 선제골을 기록하는 수원 FC입니다. 이거를 이광혁이 윤빛가람을 보고 다시 스타트를 끌었을 때 윤빛가람 와 이 사이로 보나요? 이 사이를 본다고요? 바로 앞쪽으로 찔러줬고 이광혁이 여지없이 이 장면에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앞으로 놓아주는데 이게 왜 대단하라고 할 수 있지만 주고 들어가는 이 이광혁 선수 타이밍에 맞춰서 슈팅하기 좋은 와우. 수비수와 수비수 사이에 그냥 놓아주잖아요. 예. 자, 코너킥 날아갑니다. 에드가! 이야! 동점! 동점 만드는 에드가입니다. 홍철의 코너킥이 정말 절묘하게 휘어져서
들어왔고요. 104번째 출장이거든요. 네. 거기서 대구의 유니폼을 입고 37번째 와. 골 시원하게 꽂아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잭슨하고 함께 떴지만 잭슨이 타이밍 뺏겼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에드가 선수가 더 먼저 떠서 기다리니까 잭슨이 늦게 떠서 올라올 때 이미 늦었죠. 예. 아, 이건 결대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아, 이 높은 곳에서 완벽한 타점 그대로 손 FC의 골망을 갈라버렸던 에드가입니다. 힘드시지 말인다! 랭키로 리부팅! 리부팅이 필요할 땐 링티다!